한국 그룹 최초로 월드투어 100회 공연이란 기록을 세운 슈퍼주니어가 콘서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표정.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무대로 돌아온 이트. 네, 슈퍼주니어의 레알 리더 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MC 본능을 마음껏 드러냈는데요. 본격적으로 우리 멤버들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100회 콘서트에 임하는 그 각오, 마음, 기분 좀 어떠세요, 은혁 씨? MC예요? 예, MC 맞아요. 아, 저기 이철 씨 죄송한데 같은 멤버 아닌 것처럼 그렇게 MC 맞아요. 특이 형이 전현무 형인 줄 알았어. 현무 형이 바빠서 팀 활동도 하고 싶었고 개인 방송 MC도 보고 싶었고 했던 거를 이런 자리에서 다 푸는 것 같아서 그러게 네, 참 보기 좋아요. 이해해 주세요. 슈퍼쇼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분장쇼는 늘 화제를 모았는데요. 월드투어를 하는 와중에 공항 패션으로 네. 선보였던 그 어벤져스 의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공연에서 이어진 부분들이거든요. 슈퍼주니어의 어떤 그런 장점을 살린 그런 멘트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이번에는 멤버들이 모두 겨울왕국의 엘사를 패러디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멤버들의 포부 역시 들어봤는데요.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요. 전 세계 가수 최초 천회 공연. 천회 공연 정도 되면 나이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콘서트 10월에는 일본 도쿄돔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이어갈 슈퍼주니어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